필요한데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전달을 하고 싶다. 누구한테? 간단한 거예요. 어떤 가치를 교회는 선거대장. 그렇죠.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싶다. 어떻게? 교수님께 박사과정. 그렇죠. 박사과정 수여자. 누구한테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세요. 하기 수 그러니까 김청신님한테 하는 걸로 보고 설명해. 번역은 제가 할 테니까 쉽게 생각하면 되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멋쟁이 김청신님한테 네. 어성초를 네. 그 어성초의 좋은 점을 그거 그렇게 어성초의 좋은 점을 우리 건강에 대해 건강 갑자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자 그렇죠. 거기다 네. 네. 건강 이게 해독에 가장 우선인 어성초거든요. 해독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이루면 다 이루는 거니까 일단 어성초 액기스를 아 어떤 가치를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이제 SNS로 통해서 이제 전달 다른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주로 시니어 분들에게 또는 건강 유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해독 솔루션인 어성초를 SNS를 통해서 준다고 싶다. 네. 다른 분은 뭐 더 좋은 의견이라 SNS를 통해서 이런 걸 지금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인력이라든가 자본금이 필요 없는 것보다 형편이 다른 자본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되는 거야.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쏠려면 힘든 건데.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이거를 왜 하시려고 하시죠? 목적인 것이냐? 목적. 이게 돈이 끝나고 어떻게 가는지. 예. 돈 버는 게 분명히 가능하냐? 하고 싶은 게 그리기까지 가능하냐? 이제 너무 좋은 것이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제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항생제 같은 것보다도 이게 자연의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게 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이거 가능하냐?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떨어질 때부터 삼키고 먹어도 된다는 생각. 어머니가 먹으셔도 좋고 물로 끓여서
물로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는 거. 애기도 먹는다고? 네. 해도 가는 거니까. 음료수보다는. 이게 그냥 차이는 좋죠. 네. 지금 현재 식품이 거의 다 농약이나 들어가서 방부제, 방부제 같은 거 사실 제일 위험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여기는 우리 우리가 다른 식품을 먹을 때 아, 예, 그것이 농약하고 방부제랑 거의 다 섞여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뭐 그냥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문을 자꾸 해주시고 네, 새로운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게 왜 하려고 했냐 SNS가 왜 하려고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참견을 잘하려고 하시면 참견하시면 돼요. 뭔가 하려고 했으면 질문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라고 대리는 방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게 SNS를 통해서 왜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다 했는데 왜 하려고 하냐고 답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왜 김성신 같은 분을 만나러 가시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대치는 거 행복할수록 좋은데 이제 사용하는 그 자원 그러니까 좋은 사람 체험실명들과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지 본인 일단은 본인 자원을 사용하시면 본인 자원을 24시간 3시간 8시간 일단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궁금한 건 지금 이제 본인이 투자해서 나오는 그 지금 결과치가 있구나 수익을 했던 가치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돈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나는 수익이 이 정도만 나오게 되면 행복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수익이 더 나와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현재로는 본인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상기가 나오는데 좀 사업 계획이라고 하고 이런 지금 비즈니스 모델 만들면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어떤 신분은 지금 보면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막 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할 때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쭉 떨어져 24시간 돈만 하시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고생은 무엇이 하는데 한 달이 1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밸런스를 맞춰야 시간이 가면 좋아져요, 상황이. 그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그러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거를 감안해서 내가 원하는 걸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나는 야, 이 돈으로 대박 났으면 좋겠어. 원래 대박 날라 그러면 투자도 대박으로 해야 돼. 3년간 자체가 터지려면 투자도 단적적으로 해야 나는 요 정도의 행복하면 돼. 그러면 그냥 혼자 열심히 그냥 재밌게 다니는 거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근데 보면 이제 지금 본인이 투자하는 게 요 정도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투자를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거의 결정은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숫자로는 이야기 안 해도 대략적으로
나는 내 자신이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그다음에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을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그때 있던 고객님이 있고 이런 여기 있는 무슨 방에 모두 다 같이 나누고 전기를 해달라는 것은 저는 큰 부분을 따라서 근데 지금 네. 그 안에서 네. 지금 이제 어성초에 대해서 그 무엇이 뭐가 좋다 5분 시간 더 드릴게요. 재미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 해놨어요. 아, 다 네. 우리 그냥 제가 다 해놨어요. SNS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어성초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딱 당뇨 있는 사람 당뇨에 좋대 이게 당뇨를 안 사람이 며칠 먹고 났대 이런 거에 대해 확 가거든 그러니까 뭐해 주는가 이게 어느 정도 복용하면 효과가 나오는가 그 신뢰 이런 거를 딱 갖다가 수집을 해주고 딱 하는 거 넣어가지고 자료로 갖다 자료에 대한 액티브 그거를 딱 넣어서 던져야죠. 그러면 빠르죠. 제약이 있어요. 네. 치유된다 어쩐다 그러면은 그 마음대로 더 올릴 수가 없는데 사례만을 올릴 수가 있죠. 누가 이렇게 됐다, 누가 이렇게 됐다.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정리만. 정리를 해줘서 이제 그거를 교회 정화하실 수 있어요. 당뇨, 어떻게 신경을 박근호 어느 분이 한번 볼까요? 아 나는 저기 내가 발표할 것은 안정키고 용접키는 다 얘기 들었으니까 다른 분? 아까 발표하실래요? 이거 보시고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이 얘기하고 한 사람이 볼까요? 이거 얘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논의된 내용을 하실래요? 아니 그의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을 발표하세요. 이게 그 내용인데 거기에 첨가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요 내용도 갖고 요 내용도 나는 하고. 그 얘기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 내용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 아니 이거 이 내용 아는 사람이 알아니까 나 모르겠어. 한번 해보세요.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 같아. 지금 대충 제가 뭔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은 제 안 선생님에 대해서 안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은 네. 제 상사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 들은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부족한 것을 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부족한 거. 부족한 게 뭐냐면은 어떠한 성명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런 거 하나만 딱 얘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못하는 것을 김호춘 대표님, 제가 하고 나서 그쪽에 그거를 전화를 해보려 하죠. 제가 우리 이기래 대표님 거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해서 아주 지금 왜 시켜야 돼. 왜 하냐면, 3분의 1을 줄여버려야 돼. 자, 들어보세요. 안검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네. 여러분이 잘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저는 딱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질문해서 겨우 좀 알아신 거죠. 바로 모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안건수님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 그건 지금 그래서 내가 바로 듣고 온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종합점 본인 나름대로 이해한 센터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아, 저분이 저렇게 알아들었구나.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중요하게 힘들어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건태님은 설명하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피드백 받고 듣고 받고 이렇게 해야 업그레이드 저는 그만 뜻을 듣고 제가 그만 하시고 사업적으로다 구상을 할까요? 자 그러면 예. 5분씩 10분 남았는데 예, 저부터 할까요? 예 그러면 자 여기 예.